요즘 1,000원 한 장이면 가벼운 간식 사 먹기도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대학생들이 1,000원만 내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큰 호응을 받으며 올해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부터 교내 식당이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식권을 파는 키오스크 앞에는 줄이 생겼습니다.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반찬을 담아 먹을 수 있는 정식부터 간단한 컵밥, 샐러드와 떡까지 종류도 다양한데 가격은 모두 1,000원입니다. 나는 가격적인 면에서 되게 가성비 있고 좋고 또그 1,000원이라는 가격에 비해 맛도 괜찮고 양도 많고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친구랑 되게 잘 즐길 수 있는. 지난해까지는 정부에서 1,000원, 대학 측이 1,000원, 학생이 1,000원을 부담해 운영했는데 올해는 지원이 더 늘어 식사의 질도 한층 좋아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금을 2,000원으로 늘렸고, 강원도도 조례를 제정해 대학이 소재한 시군과 함께 이번 학기부터 1,000원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지자체, 즉 강원도에서 1,000원을 더 지원을 받게 돼서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기에 학생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대학의 부담은 줄었고, 참여하는 대학도 9개에서 12개로 늘어나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고물가 시대, 학생들은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을 챙기고 지역산 쌀 소비에도 도움이 되는 1,000원의 아침밥. 정부는 희망하는 대학의 경우 방학에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